혼자만의 시간이 조금 그렇지. 그런 게 있겠다. 제가 힘들 때 셋째가 가끔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거든요. 아~ 무슨 노래 한번 들어보자. 야, 날씨 있게. 그대는 내 사랑, 당신도 내 사랑. 아, 이 세상에 아무것도 제비 안 되지. 워낙에 따로 있나 우리가 원앙이지. 환상에 피한 원앙이지. 비가 와도 좋아, 눈이 와도 좋아, 바람 불어도 좋아, 좋아 좋아 당신이 좋아.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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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 아, 지금 보니까 변성기 약간 좀 그럴 때죠. 그래서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. 안 나왔구나. 그래도 잘했다. 최선을 다했어요. 뭐 박자 잘 맞고. 어머니가 이제 아프시기 전에 어머니의 하루 일상은 어때요? 뭐 아이들 아침에 이제 유치원 보내고. 그렇지.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갔다 안 갔다 안 이런 갔다잖아. 퐁당퐁당으로 가고 있는데 학교 갈 때는 이제 다 보내놓고 청소하고 빨래 돌리고. 저희 세탁기 같은 경우는 돌리고 건조기 넣고 또 돌리고 건조기 넣고. 그러겠네. 계속 돌아가요. 하루에 몇 번 돌리냐라는 질문들 좀 많이 받는데 저희는 계속 돌아가요. 그렇지. 얘가 여들인데 계속 돌아가는 거지. 쉴새가 없지. 그렇죠. 그러다 보면 이제 꼬맹이들 오기 시작하고 학교 갔다가 또 돌아오고 간식 만들어주고 또 저 퇴근하면 이제 같이 저녁 같이 먹고. 와. 그러다 보면 실시간이라는 게 거의 없어. 그러니까 정말로 진짜 안 사람은 우리 정말 실시간이 없어요. 요즘에 진짜 아내의 빈자리를 소중한 많이 느끼죠. 제일 많이 느끼고요. 더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사랑 많이 해주세요. 네, 네. 좀